새벽에 할매랑 장사하러 나간다 그러지 않았냐? 왜 자꾸 우리 할머니한테 할매라 그래요? 할매가 어때서? 친근감 있잖아. 비야 아니야? 사투리야. 되게 늙은 사람 같아요, 할맨. 우리 할머니는 그 정도로 늙지 않았고요. 비야가 아니라 사투리라 그러지만 어감이 비야 같아요. 야!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말이야. 그렇게 느끼는 네가 비정상이야. 비정상이든 일반적으로 통용되든 상대방이 듣기 싫다면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? 네가 할매야? 할매가 할매라고 부르라 그랬어. 너는 제 3자 아니야? 우리 할머니니까 권리 있어요, 저. 너 저번 설날에 오지도 않고 뭐 친하게 지내지도 않았으면서 갑자기 나타나서 손녀노릇 엄청 한다, 너? 그런 게 가족이에요. 선생님은 그런 것도 모르세요? 가족도 있으면서. 가족. 언제나 즐거운 때 랄랄라 힘차게 나르는 우주소 뭔 여기 죽이래? 여기다 여기 내 구역이 아니라 이 구역 내 구역. 제가 살려줘. 사람은 이기적이다. 남의 죽음보다 자신의 삶이 먼저다. 그렇게 사람을 알게 되고 가족을 잃었다. 저 이제 나가도 되나요? 네 마음대로 해. 마음대로 하는 데는 책임이 따르는 거야. 너 감싸주는 일 없어.